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아는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. 149쪽을 표시고요. 선생님은 지난주에 오늘이 10월 첫 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이네요. 우리가 또 9월달 열심히 해왔으니까 또 마지막 또 사실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가 없지, 그죠? 우리가 그냥 달력으로 정해놨을 뿐이지 뭐 매일매일 똑같죠. 마지막 날은 이제 눈 감고 떠나는 날이지, 그지? 그 외에는 다 매일매일 진행되는 날입니다. 자, 149쪽에 아는 문장을 보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우리가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, 문장은 크게 홈문장과 그리고 겹문장이 있다고 했고, 홈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등장하는 것. 반면에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등장해서 여기에는 다시 이어진 문장과 그리고 아는 문장이 있다고 했고, 자,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을 P라고 약속을 하면은 이 이어진 문장은 P1과 그리고 P2가 나란히 이어져 있고, 이 둘을 이어주는, 여기 맞춤표가 찍히지 않고 이어주는 어미를 뭐라고 부른다? 연결어미라고 부르고, 그 연결어미가 대등적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, 반면에 종속적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있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어요. 반면에 아는 문장은 문장 안에, 즉 P2가 즉 문장 성분으로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안긴 문장, 이 안긴 문장이 이 아는 문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눠져요. 그래서 명사절, 관용절, 부사절, 서술절, 인용절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문법적 지식으로도 필요하지만 독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즉,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즉 P1과 P2를 끊어서 즉 앞뒤의 문장을 이해하고 어떤 관계인지 본다면, 이 아는 문장은 그 안겨있는 문장을 가로를 쳐서 이걸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자, 예문을 통해 연습을 해봅시다. 먼저 149쪽에 아는 문장에 설명은 다 빼고 예문을 보세요. 나는 승현이가 합격하기를 기다린다. 그러면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? 기다린다. 주어는 나는. 그러면 목적어는 승현이가 합격하기가 목적어죠. 그러면 이 문장의 핵심은 승현이가 합격했다가 아니라, 승현이가 합격하기가 아니라 나는 그걸 기다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. 이해돼요? 따라서 읽을 때 나는 그걸 기다린다 하고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 아래 나는 그가 감을 이해한다. 이때 서술어는 이해한다고 목적어는 그가 가는 거죠. 따라서 이렇게 어떤 문장을 즉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명사처럼 만들어줘야 되고, 그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를 명사형 어미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말의 명사형 어미는 두 개, 미음과 기가 있고, 즉 마지막에 서술어가 미음과 기로 끝날 때 우리는 그걸 명사절이다 라고 하고, 명사절이니까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또 보어도 될 수 있고, 즉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. 철수가 합격했음이 밝혀졌다. 자, 이런 문장을 우리가 문장 성분을 질문할 때에도 앞에서부터 철수가 주어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? 항상 문장 성분은 뭐부터 찾는다? 서술어부터. 따라서 서술어가 뭐야? 밝혀졌다고. 그리고 이 밝혀지다의 주어는 철수가 아니라 철수가 합격했음이 밝혀진 거죠. 따라서 철수가 합격했음은 명사절로서 그것하고 줄여 말할 수 있어. 그것이 밝혀졌다는 거지. 또 그 밑에 나는 농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빌었다. 여기서 서술어는 빌었다고. 주어는 나는. 목적어는 농사가 잘 되기야.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빌었다는 거지. 그럼 진정으로는
문장 성분이 뭐다? 부사어. 항상 주 성분. 주 성분 네 개 뭐라고요? 주어, 서술어, 목적어, 보어. 이 주 성분 이외에 나머지는 뭐 아니면 뭐다? 관용어 아니면 부사어다. 그래서 진정으로는 부사어로 사용되었고, 진정으로가 부사어라는 걸 이렇게 문장 성분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, 으로라는, 으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? 부사격 조사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문장 성분이 반드시 뭐라는 거야? 부사어라는 얘기죠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죠. 그건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. 자, 그 밑에 나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. 여기서 서술어는 알았다고, 주어는 나는이고, 그리고 목적어는 뭐야?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. 그리고 어떤 사실이냐? 그가 떠났다는. 자,